안녕하세요, 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원다입니다. 와, 저희가 드디어. 아, 안녕하세요, 주원다입니다. 네. 와, 저희가 네 3차까지 야 이렇게 올 줄을 아셨어요? 나 없었어. 전혀 몰랐어. 와,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전혀 몰랐어요, 전혀. 아, 너무 투표해 주신 많은 분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아, 너무 감사해요. 네, 또 이제 저희가 이제 3차에 또 준비한 곡은. 저스틴 비버, 다들 좋아하시는 그 저스틴 비버의 Off My Face를 준비했습니다. 어? 혹시 어떤 내용의 노래인가요? 아, 또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팬분들에게 또 사랑한다고 저희가 보답해드린 그런 느낌으로 네,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준비한 저스틴 비버의 Off My Face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우현입니다. 제가 2라운드에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2라운드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네요. 사실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정말 정말 잘 된 건데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결승까지 4라운드까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이제 3라운드인데요. 3라운드 주제가 이제 자유곡이고 저는 그래서 이번 3라운드 곡을 자작곡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제 노래를 들려드리는 게 한 번쯤은 들려드리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해서 이 자작곡을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이 곡의 이름은 겨울아침이라는 곡이에요. 이 겨울아침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되게 뭔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만한,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줄 만한 이런 노래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달콤하게 썼으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제가 아티스트 안방 경연 3라운드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우와! 제가 이번에 준비한 곡은 유라님의 깜빡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사랑을 시작할 때 혼란스러운 마음을 담은 곡인데요. 추운 겨울밤에 제 곡을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많은 공을 들여서 불렀으니까 꼭 투표해주시고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숨고 있지만 찾지 말아줘.